부의 상징이죠. 네. 네. 한 번쯤 꼭 타보고 싶은 차. 강가가 너무 내려간 거 아니에요? 군대 사신 분들은 좋죠.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저렴한 곳으로 제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사고 중고차만 판매하는 수원의 우리들 모터스 대표 조수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들 모터 실장 한연하입니다. 우리들 모터스에서는요, 매일매일 좋은 차를 한 대씩 한 대씩 올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요, 누구나 한 번쯤은 꼭 한번 타보고 싶은 차량을 갖고 나왔습니다. 벤츠 E220 CDI 아방가르드 모델입니다. 제 최초 등록일은 2015년 7월식입니다. 연식은 2016년 연식이고요. 키로수는 7만 3천 키로 뛰었습니다. 경유 차량의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이 차의 오늘 판매 금액은요, 2,650만 원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이 벤츠 E클래스 모델입니다. 실장님, 이 네. 차는 어떤 차일까요? 이 차는요, 솔직히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벤츠 하면 명품이 차잖아요. 삼각별.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린 맞아요. 벤츠입니다. 벤츠에서 아마 E클래스 이 모델이 제일 많이 팔았을 거예요. 그리고요, 벤츠 하면요, 성공의 상징이잖아요. 부의 상징이죠. 네. 네. 한 번쯤 꼭 타보고 싶은 차. CDI 같은 경우에는 디젤이잖아요. 맞습니다. 연비가 좋잖아요. 연비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또이 차의 장점이 힘이 굉장히 좋아요. 토크. 네. 스타트가 너무 좋아요. 네, 맞아요. 스톱과 스타트가 제일 좋아서 벤츠를 많이 사용하고요. 네. 특히나 완전 무사고 차입니다. 완전 무사고 힘들죠, 찾기. 네. 네. 정말 힘들죠.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뭐요? 흰색 바디에 썬루프. 제일 잘 나가는 모델이죠. 네. 그럼 꼼꼼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휠은 흠집 없어요. 네, 전혀 없습니다. 네. 되게 뽀송뽀송해요. 타이어는 새 건데요? 솜털이 다 되어 있고, 보시면 트레이드 상태는 90% 이상 남아있습니다. 자, 외관 한번 보시죠. 와, 근데 외관은요, 네. 와, 이 진짜 벤츠의 이런 트렌딩 자체를 살렸다. 되게 스포티한 느낌 들면서 약간 고급스러움을 되게 각진 느낌도 주고. 저는 이제 요즘에 이제 추세가 좀 둥글둥글하게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 각진, 이 각도, 나름대로 굉장히 멋있어요. 그리고 너무 크지 않아서 부담스러움이 좀 덜한 차예요. 네, 그리고 이렇게 크롬이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상당히 고급스럽습니다. 디타이어도 뭐 휠에 흠집은 없는데 여기 살짝 뭐가 묻어있네. 트레이드 상태에 90% 이상 남아있고요. 245에 45, 17인치 타이어가 되어 있습니다. 자, 썬팅 볼까요? 와. 아, 썬팅 뭐 깨끗하네요. 고급차들은 고급 썬팅을 써서 그런지 몰라도 썬팅 하나만큼은 진짜 깨끗해요. 전면 부분입니다. 유리도 깨끗하죠, 시장님? 네, 상당히 되게 깔끔합니다. 썬팅도 짙고 깨끗하게 잘 되어 있고요. 아무래도 흰색 바디니까 정말 예뻐 보이네요. 여기 있는 본넷이 상당히 깁니다. 길어요. 네, 멋있어. 그리고 앞에 이것도 삼각별. 와, 나 벤츠다. 그죠? 이 차는요, 후기용 모델이에요.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라이트 자체가 상대적으로 반사를 했을 때 이게 똑똑한 아이예요. 이게. 인텔리전트 라이트. 예. 맞아요. 맞아요. 예. 그 눈이 부시지 않게끔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보석을 박아놓은 듯하게. 이게 다이아몬드 보석처럼. 정말 화려합니다. 조수 부분입니다. 뭐 조수석은 뭐 너무너무 깨끗해요. 볼 것도 없어요. 네. 너무 깨끗합니다. 일단은 휠 흠집 전혀 없고요. 타이어 트레이드 상태는 90% 이상 남아있습니다. 외관 뭐 흠집 전혀 없어요. 근데 좀 아쉬운 건 전체적으로 휠이 다 네. 깨끗한데 여기만 뭐 묻은 거야, 긁힌 아, 거야. 긁혔네요. 이건 좀 네, 아쉽다. 아쉬워요. 네. 뒷모습입니다. 실제 뒷모습 괜찮은데요? 되게 각지면서 진짜 온 본네의 벤츠에 이런 거를 하나하나 살렸어요. 각졌잖아요. 벤츠의 감성이네요. 네, 감성, 감성. 그리고 CDI라가 네, 디젤입니다. 디젤. 그리고 상대적으로 전 테일램프가 좀 커요. 이 차는 후기형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요번에 새로운 모델하고 틀립니다. 둥글둥글한 큼직한데 새로 나온 건 약간 뭐랄까 새운 옷처럼 맞아요. 얄쌍해요. 네. 예. 트렁크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전동 트렁크는 아닙니다. 예. 트렁크 넓이는 폭도 넓고 안에도 굉장히 깊어요. 안 닿아요. 어머. 상당히 큽니다. 수입차에 비해서. 아니, 어디까지야? 수입차들이 트렁크가 작은데 이 차는 굉장히 넓어요. 진짜 공가하러 짱이다. 예. 그리고 이런 부분 보시면 상당히 깨끗하다는 거. 네, 보실 수 있고. 볼까요? 예. 우와. 밑에 공간도 어마어마 크네요. 지금 엔진 부분을 열었습니다, 시장님. 연식이 있는데도 상당히 깨끗해요. 되게 깔끔해요. 그리고 이게 경유 차량인데
진동도 없고 애니티도 상당히 좋네요. 네, 되게 좋아요. 꽉 찬 느낌. 이 차를 선택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연비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연비가 얼마입니까? 16km입니다. 16km요? 대박이죠. 대박입니다. 네, 170마력에 네. 40토크입니다. 상당히 깨끗하고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 휀다 하나 교체한 거 없이 완전 무사고 차량이거든요. 네, 맞아요. 흰색 바디에 정말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근데 요즘에는요 기름값이 너무 비싸잖아요. 근데 기름이 잘 안 먹어. 제가 실내에 탔습니다. 담배 안 피셨습니다. 너무 깨끗하고 쾌적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제가 딱 문을 열었을 때의 느낌은 와, 시트가 정말 너무 깨끗하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옵션 설명 좀 해드리면 도어를 열고 잠글 수 있는 기능 되어 있고요. 아빠 1번, 엄마 2번, 아들 3번 되어 있고요. 접이식 미러 버튼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라이트 부분 되어 있고 패드 시프트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크루즈 컨트롤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핸들 열선이 또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핸들을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 여기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핸들 기아 땡기면 드라이버 밀면 후진 예, 이거 조그서틀로 이렇게 컨트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컵홀더 그 다음에 재떨이 들어가 있고 전 요거 참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요 버튼 예, 공유 시트 버튼 요런 거 참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열선은 운전석 조수석 들어가 있습니다. 에코 모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예, 주차 센서 비상등 이렇게 버튼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라디오 부분 요 벤츠 시계도 상당히 클래식해 보이죠? 예. 그 다음에 하이패스 룸밀러 들어가 있고 블랙박스 2채널 썬루프 한번 열어볼까요? 예, 이렇게 썬루프가 되어 있습니다. 예, 흰색 썬루프. 시장님 뒤에는 어때요? 뒤에 공간은요 약간 네. 아반떼보다 조금 큰 것 같아요. 옆에 공간 상당히 보면 크고요. 무릎 공간도 나쁘지 않습니다. 머리 공간이 상당히 높아요. 근데 천장은요 약간 블랙이에요. 근데 되게 푹신푹신하다. 그 옆에 있는 도어 라인을 보시면 가죽이 하나하나 되게 살아있는 것처럼 박은질을 해서 되게 깨끗합니다. 열선 버튼이 3단계가 되어 있고 각진 모양으로 손풍과 따로 있고 12V 단자가 있고요. 네스트를 내려보면 이게 아무것도 없어요. 심플해요. 그렇지만 여기 딴 핸들 열어보면 여기 컵홀더가 큰칙하게 될 수 있다는 거. 되게 깨끗해요. 담배를 전혀 안 피셨고요. 약간 의자 시트 자체가 라운딩으로 돼 있어서 되게 앉았을 때 느낌이 되게 편안합니다. 쫙 감싸준 느낌? 신차 가격이 6천만 원 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 차가 저희가 판매하는 금액이 2650. 예, 너무 감가가 너무 내려간 거 아니에요? 주변에 사신 분들은 네. 좋죠.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소비자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게 자동차의 고장을 굉장히 염려를 많이 하시는데 생각보다 고장이 많지 않습니다. 사고 났을 때? 그리고 진짜 그런 부분이 많이 염려를 하시나 봐요. 저한테 콜해주세요. 제가 다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렴한 곳으로 제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와 함께 벤츠 뉴 E클래스 차량을 보셨는데요. 실장님. 네. 이 차의 장점을 볼까요? 이 차의 큰 장점은요. 네. 우선 벤츠 하면 명품이잖아요. 한 번쯤 꼭 갖고 싶은 차, 타보고 네. 싶은 차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연비가 상당히 되게 좋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요. 또한 이 차의 흰색 바디에 썬루프가 있어요. 저희가 가장 잘 나가는 모델이죠. 그리고 가장 예쁩니다. 솔직히. 네. 네. 이 차량의 구매를 희망하시는 분께서 전화 주시면은요. 할부는 3.5%에 60개월까지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